수다용. 하이요. 오늘 나 혼자 산다에서 혼자 사세요? 아니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라는 분이 짜파게티를 드셔가지고 근데 미트볼이랑 같이 먹으니까 미트볼의 향 때문에 짜파게티가 맛이 없다고 하셔서 아 미트볼이 생각보다 맛이 너무 세더라고요. 짜장라면 맛을 죽이길래 저는 매운 왕교자를 가지고 왔어요. 왕교자예요? 네, 왕교자. 두 가지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짜파게티 두 개랑 만두랑 이렇게 가져왔어요. 맛있겠죠? 짜파게티는 짜파게티 특유의 맛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짜파게티 너무 맛있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가요?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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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느끼한 맛이 있으니까 매운 왕교자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빨개 안에 고추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바삭거려요. 매운맛이 섞여있어요. 맛있다. 전에 먹은 새우 왕교자보다 새우 왕교자입니다. 훨씬 맛있습니다. 만두가 매워서 좀 중화되겠어요? 네, 맞아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매운 왕교자 매운맛 때문에 짜파게티 훨씬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짜파게티에 기름도 들어있나요? 네, 기름도 들어있는데 뿌렸어요? 저는 기름을 뿌리지 않았어요. 여기 물을 많이 해가지고 화사 씨가 끓인 것처럼 물을 졸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 안 버려? 또 짜파게티 하면 빠질 수 없죠, 김치. 맛있네요. 라면이 적어요. 라면 두 개나 끓였어요. 적은 거 아니에요. 라면 두 개에 만두 아홉 개니까 아마 적은 양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용용이 쌤이 만두를 구워가지고 진짜 바삭바삭하네요. 진짜요? 네. 저 잘했죠? 네, 용용이 쌤이 아까 입을 아 해가지고 불로 구웠잖아요. 네. 아 해가지고. 제 입이 오븐인가요? 입에서 불이 나오시니까. 네.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맛있어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데요? 맞아요. 맛있게 잘 먹죠. 과자 소리 나요. 여기 만두 끝부분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진짜 바삭바삭하게 굽혔어요. 이 만두가 진짜 맵다면 제가 김치를 안 먹겠죠. 근데 적당히 맵습니다. 잘 어울릴 만큼. 짜파게티 맛이 사라지게 하지 않을 만큼 매워서 딱 맛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필요합니다. 라면에는 김치죠. 맞아요.
짜장라면에도 김치가 필요합니다. 라면이 매운데도 김치랑 먹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냥 큰 접시로 먹으면 되는데. 큰 접시 들면 손이 너무 아파요. 네.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뭐요? 짜파게티를 입안 가득 넣고 조금 씹은 다음에 만두를 한 입 가득 넣고 만두 안에 들어있는 고기랑 얘네들이 어울리도록 만드니까 제일 맛있어요. 뭐든 가득 먹으면 맛있어요. 네. 입안 가득. 근데 용유쌤 감기 걸렸나봐요. 맞아요. 목소리가 또 가셨네요. 제가요. 저번에도 감기 걸리셨는데 맞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이번 가득 이번 가득 이 친구를 넣고. 친구들은 입이 작아서 안 되겠어요. 맞아요. 제가 좀 입이 큰 편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짜파게티가 모자랄 줄 알았어요. 먹방을 자주 찍으시네요. 예전에 카페했을 때 먹방 인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먹방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아 맞다, 이제 좀 있으면 계약이에요. 네, 계약하면 우리 친구들 더 많이 오겠죠? 짜파게티랑 잘 어울리는 만두 매운 왕교자 이렇게 먹방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빠이용. 빠이용.